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지켜주시고 이렇게 토요일 비전 예배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열정을 다하는 이 찬양을 통하여서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기적이 일어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영어로 하나님 말씀을 배울 텐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영어의 지식을 배우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길 원하오니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되게 하시고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예배 되지 않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랜만에 영어를 같이 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볼 말씀은 제목이 Jesus Comes the Storm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여기 본인의 제가 이걸 갖고 왔어요. 여기 come의 뜻이 뭘까요? 스톰 나오고 왠지 생각나는 말씀 있을까요? 오늘 제목이 뭐냐면 풍랑을 잔잔케 하신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이제 바다에 부유하라고 말하셔서 그 풍랑이 잔잔해지는 그 내용을 오늘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그 말씀이 8장 23절에서 27절 말씀이에요. 먼저 23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한 줄씩 제가 읽고 따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Then he got into the boat. And his disciples followed him. 네, 이번에 이어서 읽어볼게요. Then he got into the boat and his disciples followed him. 다 같이 시작. Then he got into the boat and his disciples followed him. 네. 여기에서 제가 빨간색으로 했는데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줄에 있는 got into가 원래 got이 뭐의 과거 형태이죠? get의 과거이. 그래서 get into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disciples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 단어만 보고도 대체 무슨 내용인지 유추할 수 있는데요. get into가 무엇을 타고 들어가다 이런 뜻이 있고요. 뒤에 보니까 boat가 나오네요. 그리고 밑에 줄에 보니까 disciple의 뜻이 뭘까요? disciple. 지저스 예수님과 누가 같이 보트에 들어갔을까요? 그렇죠. 제자. 제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들로만 봐도 보트를 탔고 제자들도 같이 탔나구나 대충 알 수 있겠죠. 다음 장 볼게요. 그래서 밑에 보면은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쫓아가는 거겠죠. 자, then he got into the boat 하면은 그가 여기서 그는 지저스 예수님을 가리키겠죠. 예수님께서 got into the boat 보트를 이제 타셨습니다. 그리고 his disciples 여기서 his는 당연히 예수님이시겠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followed 따라갔어요. 누구를 따라갔어요? him 여기서도 Jesus 여기서 he, his, him 다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트에 타시고 그 보트에 그의 제자들도 함께 따라가서 타게 됩니다. 여기 첫째 줄에 나와있던 get into를 제가 밑에 같이 더 적어서 왔는데요. 뭐뭐에 들어가다, 뭐뭐에 타다 라는 뜻으로 여기에서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같은 뜻으로 쓰인 문장을 제가 사전에서 두 개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는 people are getting into the bus. 뜻이 뭘까요? people are getting into the bus. 사람들이 버스를 타고 있다. get into의 ing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얘기하는 거겠죠. 지금 사람들이 버스를 타고 있고 그걸 보고 people are getting into the bus.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버스를 탈 때 I'm getting into the bus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나중에 혹시 버스 타다가 갑자기 문장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거예요. I'm getting into the bus. 그 다음 밑에 있는 문장이
You get into the elevator when the doors open. 뭐 그렇게 좋은 문장은 아니지만 여기서 뭐뭐를 타다라는 거죠.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언제 문이 열렸을 때 타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엘리베이터든 뭐 이런 버스든 같이 타다라고 사용할 수 있겠죠. 근데 get into가 이렇게 타다라만 타다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뭐를 있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같이 적어 왔어야 되는데 물론 1번만 적어왔는데 I can't get into the shoes. 예를 들어 신발을 신을 수가 없어. 너무 작아서 신을 수가 없다 할 때 그럴 때 신다라는 뜻으로도 get into를 쓰고요. 그리고 또 뭐뭐를 시작하게 되었을 때 여기서는 I got into conversation with an Italian student.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누구랑 대화를 시작할 때 conversation이 대화라는 뜻이에요. 그 앞에 I got into 이렇게 쓴다는 거죠. 이제 막 대화를 시작할 때 그러니까 get into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구나라는 거 알아주면 되고요. 여기에서는 타다라는 뜻으로 쓰였다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24절입니다. 여기 한 줄씩 따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Without warning, a figure stone. 네, 두 번째, came up on the lake. 세 번째 줄, so that the waves swept over the boat. 마지막 줄, but Jesus was sleeping. 네. 어김없이 굉장히 슬프게 말씀을 읽고 있어요. So, without warning, 그러니까 약간 슬픈 내용이긴 해요, 아직은. So, without warning, a fierce storm. 나도 storm 아까 뜻이 뭐였어요? 폭풍, 이런 뜻이었죠. So, 폭풍이 이제 폭풍이 드디어 등장하는구나. 알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밑에다 wave에다가 또 빨간색으로 해놨는데, wave는 뜻이 뭘까요? 그쵸, 파다, 파도, 파도를 얘기하죠. 바다의 파도. 그리고 이제, 이제 이 두 개만 알아도 알겠죠. 스톰 폭풍이 치고 이제 파도가 치는구나 라는 걸 알겠죠. 마지막 줄에 보면은 근데 슬리핑은 다르죠. 슬리핑 뜻이 뭐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주무시고 계시는구나 알 수 있겠죠. 여기 넘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이번에 너무 슬프지 않게 약간 기쁘게 한 줄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ithout warning, a fierce storm. Without warning, a fierce storm. 네, 많이 나왔어요. 두 번째 줄, came upon the lake. 세 번째, so that the waves swept over the boat. 네, 다시. 그 다음, but Jesus was sleeping. 네, 뜻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첫째 줄에 있는 without의 뜻이 뭘까요? 뭐뭐? 없이. 잘하네요. 그 다음, without warning 하면은, warning의 뜻이 뭘까요, 그러면? 뭐 없이란 뜻일까? warning. 물결은 wave죠. warning. 그렇죠. 경고. 경고 없이 이런 얘기예요. 경고 없이 갑자기 이런 얘기인데, fierce storm 하면 storm인데 그런 이런 폭풍인데 엄청나 막 무시무시한 그런 폭풍이 came up 이렇게 갑자기 몰아온 거죠. 먼저 그 바다에 갑자기 폭풍이 이제 몰아쳤습니다. 그리고 so that the waves 파도들이 swept over 엄습했죠. swept는 원래 sweep S-W-E-E-P의 그 과거예요. swept over 해서 엄습했어. 어디로 엄습했어요? the boat 배에 이제 파도가 엄습했습니다. 그런데 but Jesus was sleeping. 지금 위에만 이제 파도 난리가 났죠. 스톰 막 폭풍이 몰아치고 파도가 엄습해오고 있는데 Jesus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셨죠? 그렇죠.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다에 큰 돌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는 주무시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뭐로 비유할 수 있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 보면은 힘든 일이
올 수가 있겠죠. 우리에게 많은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그런 상황을 이런 스톰과 웨이브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시는데 우리에게도 이런 순간들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지 제자들도 어떻게 했는지를 잘 비교하면서 그 다음 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한 줄씩 읽을게요. The disciples went and walked him saying 네, 그 다음 두 번째 Lord save us, we are going to drown Save us, we are going to drown 네, 여기서 went는 뭐예요? 고의 과거죠 그러니까 갔어요 그리고 walk는 뭐의 과거일까요? walk 지금 아까 내용으로 한번 유추해 볼게요 보트를 탔어요 탔는데 풍랑이 막 몰아쳐서 파도가 배에 덮치고 있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웬트 가서 예수님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죠 뭐 깨우는 거예요 지금 힘 누구를 예수님을 깨우는 거죠 그리고 밑에 보면은 이제 따옴표가 되어 있죠 제자들이 깨울 때 뭐라고 얘기하는지 네, 그 다음 절 볼게요 The disciples 아까 뭐였어요? 제자들이죠 제자들이 went 갔어요 그리고 walk 힘 그를 깨우고 있어요 자 walk는 원래 wake 깨우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wake you up 하면은 내가 너를 깨우다 이런 뜻이어서 I will wake you up at 뭐 5 o'clock 하면은 내가 너를 뭐 5시에 깨워줄게 아니면 뭐 wake you up in 20 minutes 20분 후에 더 깨울 테니까 더 자라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모닝콜이라고 얘기하는 거 wake up call 할 수 있겠고 예를 들어서 내 영림이를 새벽에 5시에 깨울게 I will wake you up at 5 o'clock 하면은 이제 영림이가 새벽에 5시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 오겠죠 그랬을 때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I walk up at 5 o'clock for 2 morning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럴 때 쓰는 walk고요 지금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깨우고 있고요 Lord 주님 save us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해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we are going to drown 그랬어요 여기서 빨간색이 되는 drown이 뜻이 뭘까요? 주어가 뭘까? 죽다? 비슷해요. 죽는데 어떻게 죽는 걸까? 생각해봐. 지금 어디? 빠져서, 물에 빠져서 죽는 거, 익사하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해주세요. 라고 긴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The disciples went and walked him saying, Lord, save us. We are going to drown. 네, 그때는 더 막 긴박하게 읽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그 다음 절을 한 줄씩 따라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e replied, You of little faith, why are you so afraid? You of little faith, why are you so afraid? Then he got up and rebuked the wind. 마지막 줄 and the waves and it was completely calm and it was completely calm 자 여기는 좀 긴데요 일단 첫 번째 줄에 reply라는 뜻이 뭐냐면 응답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가서 깨웠죠 이제 예수님이 응답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무슨 단어들이 나오냐면 먼저 faith가 나와요 faith 뜻이 뭘까요? face에서 얼굴 나왔는데 그거는 face죠 그 see 이거는 faith 그 껀데기 발음해서 믿음이란 뜻이고요 세 번째 줄에 rebuke 뜻은 뭘까요? 몇 번, 두세 번 정도 이렇게 나왔었던 단어인 것 같은데 무슨 단어인지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 마지막에 또 come이 나왔어요
자, 이 단어들만 보고 아 그가 예수님이 응답을 하셨는데 아,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리고 rebuke. 이제 뭐 wind 바람이랑 이제 파도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결과적으로 come이라는 단어가 나오는구나. 이거를 보고 내용을 알 수가 있겠어. 우리가 이미 이 말씀 내용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단어들로도 유추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he replied 그 말이 뭐냐면 예수께서 replied 그에게 이제 응답하시는 거예요. 응답하실 때 이르실 때 뭐라고 하시냐면 you of little faith 그랬어요. 자, little 하면 뭐예요? 적은 걸까요? 많은 걸까요? 적은 거죠. 뭐 같은 거요? faith 믿음이 적은 너희들아 이런 얘기예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Why? 왜? Are you so afraid? 왜 are you so afraid? 너는 왜 그렇게 afraid지 뭐예요? 두려워하느냐 그랬죠. 풍랑이 바다가 막 이렇게 풍랑이 몰아쳤을 때 막 고통이 막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 당연히 두렵겠죠. 그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보고 혹은 우리를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믿음이 없음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Then he got up and rebuked the wind 그랬죠. He got up 하면 뭐야? Get up의 과거죠. Got up 뭘까요? 명리만 got up 하면 뭘까? 내가 I wake you up. 내가 너를 깨웠어. 그럼 너 어떻게 할 것 같아? 넌 안 그러겠지만 일어나겠죠. Get up 일어나다는 뜻이에요. 명리만 안 일어나겠지만 Then he got up 하면 그가 일어나셨어. 예수님은 일어나셨어요. And rebuke the wind 하면은 여기서 꾸짖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뭐를 꾸짖고 있어요 지금? wind 바람 그리고 and the waves 그 파도들을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꾸짖고 계십니다. 이 말씀 보니까 되게 힘이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it was completely calm 여기 말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And it was 그것이 calm인데 calm이 잔잔하게 된 거예요. 고요하게 된 건데 그냥 고요한 것도 아니고 completely 완벽하게 완전히 잔잔하게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기서 직장생활 하거나 또 학교 다닌 친구들이 이제 다 그런데 이렇게 봐도 어느 한 명도 빠짐없이 이렇게 살다 보면 힘든 일이 볼 수 있죠. 또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지내는 그 상황에서도 얼마나 많이 힘든 일들이 많겠어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제가 누가 봐도 정당하게 이제 사람들이 되게 나쁘게 했을 때 아 나도 똑같이 대안을 해볼까라고 저도 생각은 해봤습니다. 근데 참고 참다가 이제 너무 힘들어서 이제 진짜 이렇게 계속 내가 참아야 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제가 들었던 찬양이 어저께 설화배 때 했던 그 오직 주만이라는 찬양이거든요. 네, 여우나 잠잠한 했던 그 말씀.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그 찬양을 들으면서 느낀 것은 내가 그렇게 대학하고 다 일일이 정확하게 따져서 그들에게 다 맞서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렇게 바다를 고요하라 딱 한마디로 정리해버리신 것처럼 그렇게 명령하셔서 해줄 테니 너는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제게 찬양으로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것을 제가 다 하지 않았고 그 말씀으로 또 찬양으로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모든 것이 그냥 알아서 잘 해결되었고 지금은 아주 고요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친구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두려워하냐고 물어보고 계세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도 물론 예수님이 함께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주무시고 계셨지만 우리도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두려워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주 잔잔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절인데요.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Then men, the men were amazed and asked. What kind of man is this? 이
Even the winds and the waves obey him. 네, 지금 제자들하고 우리하고의 를 비교해도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제자들이 깨웠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예수님이 하시니까 이번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보면 되는데요. Amazed 뜻이 뭘까요? 놀라는 거, 기이하게 여긴 것이고, ask,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보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men were, 자, men, 사람들이, 이제 여러, 이제 복수예요, 저게. 사람들이 were amazed. 놀랐어요. 그리고 이제 기이하게 여긴 거예요. And asked.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봤냐면, what kind of man is this? 자, what kind of 뜻이 뭘까요? 뭐 어떤 종류의 연질 수 있어요. 여기서는 그 사람, 여기서 지저스,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되고요. Even 심지어 the wind, 뭐요? 바다, waves, 파도가 obey him, 그를 복종하느냐, 순종하느냐. 도대체 그가 누구시길래,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바다와 바람마저도 순종을 하냐고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what kind of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 볼 수 있겠는데요. 이거는 이제 너무 많이 본 문장인 거예요. what kind of 가지고 어떤 문장을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떤 걸 좋아하냐고 물어볼 때 만들어 볼 수 있겠죠. 뭐, what kind of movies do you like? 너 어떤 무슨 영화를 좋아하니? What kind of fruit do you like? 뭐 어떤 과일을 좋아? 이런 게 할 때 다 사용할 수 있는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볼 때 이 문장을 가지고 또 문장을 만들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남아서 맨 앞으로 돌아가서 네, 한 번씩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구한테 물어볼지 항상 고민이에요. 우리 혜영이 항상 잘 숨어있는데 오늘은 잘 들어서. 자, 여기서 맨 처음에 있는 get into라는 뜻은 뭘까요? 그렇죠. 뭔가 잘 들어와라, 타다 이런 뜻이죠. 여기서 보트를 탔어요. 그럼 그 앞에 우리 보름이 disciple의 뜻이 뭘까요? 그렇죠. 제자. 그 다음 24절 보세요. 네. 그 다음에 주영아, 여기서 지금 스톰의 뜻이 뭘까요? 지금 배를 탔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뭐가, 그렇죠. 파도,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웨이브가 파도고 이게 폭풍이에요. 네. 그리고 25절에 우리 상호. 자, 웬트는 뜻이 뭘까요? 뭐의 과거인지 혹시 알 수 있을까? 그렇죠. 고, 갔다의 과거인, 갔다, 라는 뜻이죠. 그리고 워크 뜻이 뭘까요, 여기가? 원래는 웨이크예요. 웨이크의 뜻이 뭘까요? 응? 일어나다,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일찍 잘 일어나라는 뜻에서 오늘 계속 물어봤어요. 그 다음에 우리 청약을 시키면 또 되겠지? 벌써 넘어갔네? 그러면 술. 아, 이제 진짜 물어볼게. 이제 예수님께서 막 그 폭풍이 있는데 주무시고 계셨어요. 주무시고 계셨는데 이제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 거죠. 응답하시기를. 뭐가 적은 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슬기야,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가 이제 일어나서 이제 바람하고 파도에게 어떻게 했어요? 잠잠해져라고 꾸짖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잠잠해졌죠. 27절 마지막 절. 슬기야, 내가 27절을 누구 시켰으면 좋겠어? 어려운 거야? 어려운 거 낼게. 네. 재구? 재구한테 어려울까? 자, 이거 별로 어려운 게 여기 없네. 근데
이제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반응이 어땠어요? 놀랐어요. 어메이스. 놀랐어요. 그리고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구길래? 라고 물어봤죠. 그럼 누구길래 이렇게 파도와 바람까지 그에게 순종하느냐?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을 영어로 막 생각하느라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이 말씀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죄송이한테 물어볼게요. 뭘 물어볼까? 우리 첫 번째. 그냥 제목을 보여주세요. 재성아, 오늘의 제목을 한번 해석해 보겠어요? 되게 좋은 자리 선택하셨어요, 옆에. 예수님 번개. 예수님 번개? 예수님이 한 번개에게 잔잔하고. 번개에게 잔잔하고. 예수님 번개한테도 잔잔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예수님이 풍랑에 잔잔하라고 말씀하셨죠. 네. 또 해보고 싶은 사람 있어요? 우리 홍식이랑 지 시켜줄까? 홍건이? 홍건아, 예수님이 영어로 뭐게? 몰라. 알겠어. 되게 너무 무섭게 몰라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네. 우리 24절 보여줘. 24절. 지야, 여기서 맨 첫 줄에 보면은 without warning 그랬어. 그 스톰이 풍랑이 막 갑자기 몰아쳤는데 without warning은 뭐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 두 개 중에서 맞춰봐. 이 스톰이 풍랑이 엄청 계획적으로 오늘 풍랑이 몇 시에 이제 칠 것이다 라고 계획적으로 왔을까? 아니면 계획도 없이 갑자기 닥쳤을까? 1번, 2번. 계획 없이 물어봐서 되게 화가 났지. 1번, 2번 뭘까? 2번이래요. 2번이래요. 옆에 동생이 막 알려줬어. 그럼 우리 마지막은 환희가 장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절. The men were amazed and asked 하고 뭐라고 물어봤죠? What kind of man is this? 이게 뜻이 뭘까요? 그렇죠, 맞았어요. 저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기 때문에 어떤 분이시길래 이렇게 순종을 The wind and wave도 합니까? 라고 물어봤죠. 네, 잘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풍랑을 보면서 고요하라고 말씀하셔서 잠잠해진 그 말씀을 영어로 배웠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이런 어려움과 또 고통이 닥쳤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잘 알지만 두려워하고 또 그들과 대항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히 싸워나가 이기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정말 잠잠하게 하나님만 바라고 있을 때 우리를 대신하여서 그 모든 것과 싸워서 승리해 주실 예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단어가 하나도 생각 안 날지라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 믿음이 있으면 뭐든지 다 승리할 수 있다는 이 말씀만은 잊지 않고 돌아갈 수 있는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